21번 좋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좋아요. 22번 한국의 수출품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의 수출품 23번 두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4번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불을 끕니다. 2번 복사를 합니다. 3번 샤워를 합니다. 4번 종이를 자릅니다. 25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때리고 있습니다. 2. 화를 내고 있습니다. 3.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4.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26번 오늘은 9월 셋째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며칠입니까? 1번 9일입니다. 2번 16일입니다. 3번 23일입니다. 4번 30일입니다. 27번 지수 씨, 김치찌개 만드는 법 좀 가르쳐 줄래요? 김치하고 돼지고기 있어요? 네, 여기 준비해 놓았어요. 자, 보세요. 먼저 돼지고기를 볶아요. 그리고 김치를 넣고 더 볶아요. 그 후에 물을 넣어서 끓이면 돼요. 28번 어머, 비를 많이 맞았네요. 우산을 안 가지고 왔어요? 아니요, 우산을 쓰고 왔어요. 그런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옷이 다 젖었어요.
29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2. 2차에 가고 있습니다. 3. 건배를 하고 있습니다. 4.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30번. 이 바지가 많이 커요? 1번. 네, 바지를 많이 샀어요. 2번. 네, 바지가 아주 작군요. 3번. 네, 너무 커서 못 입겠어요. 4번. 네, 이 바지는 아주 비싸요. 31번. 무슨 옷을 사려고 해요? 1번. 이 셔츠가 제일 싸요. 2번. 꽃을 선물하려고 해요. 3번. 겨울 바지를 살 거예요. 4번. 빨간색 옷을 입을 거예요. 32번. 뭘 드시겠어요? 1번. 물을 마셨어요. 2번. 제가 만들겠어요. 3번. 비빔밥으로 하겠어요. 4번. 한국 노래를 듣겠어요. 33번. 이 봉투가 좀 작은데 더 큰 것은 없어요? 1번. 네, 크기가 다 달라요. 2번. 네, 그게 제일 큰 거예요. 3번. 네, 더 작은 것도 있어요. 4번. 네, 봉투 안에 안 들어가요. 34번. 왜 점심을 안 드세요? 1번.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2번. 아침을 늦게 먹었거든요. 3번. 음식이 많이 남았거든요. 4번. 아직 점심을 못 먹었거든요.
35번. 불고기 몇 인분 드릴까요? 1번. 3분입니다. 2번. 3인분 주세요. 3번. 3개 받습니다. 4번. 3인분 드립니다. 36번. 분뇨가 바닥에 잔뜩 쌓였네. 오늘은 축사 청소 좀 하지. 알겠습니다. 소들을 목초지로 내보내고 바로 하겠습니다. 37번. 커피 한 잔 주세요. 얼마예요? 3,000원입니다. 여기서 드시겠습니까? 아니요.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럼 일회용 종이컵 값으로 50원을 더 내셔야 합니다. 38번. 사과는 가위로 꼭지를 자르면 되죠? 꼭지를 짧게 잘라야 돼. 그리고 사과나무 가지가 부러지지 않게 조심하고. 39번.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가수입니다. 2번. 군인입니다. 3번. 교사입니다. 4번. 의사입니다. 40번. 눈이 아파요. 왜 그래요? 눈에 약품이 들어간 것 같아요.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어서 흐르는 물에 눈을 씻어요. 15분 정도 씻어야 해요. 그 후에 병원에 가요. 알았어요.